14일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호 감사본부 담당관입니다. 김동호 징수과장입니다. 정정훈 회계과장입니다. 네, 금일 소개한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언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이천시 명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이천시 자랑선 2000인상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이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이천시 원로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이천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이천시 자원모용 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4회 수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각계 돌봄센터 모과문화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다각계 돌봄센터 한내 초점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수탁자의 선정 및 재위탁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 인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이천을 위해 희생, 봉사하신 시민의 애양심을 고취하고 시정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애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원로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발전을 위해 지역 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등이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 보훈 대상자 등과
구 유족의 명예로운 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자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요 예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사업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본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 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청소년 재단이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증진을 구현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의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 자업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재반 서비스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재활 근로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모가문화복지센터와 한내초점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두 건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 동의하기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이천문화재단이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남부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고 평일 및 휴일, 공휴일 야간진료 실시 등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의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품, 영양,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민간의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1항 2010 농익의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지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박물관 골프장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스 및 배수관의 유지 보수와 교체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의 명칭과 인용조문을 법률에 맞게 반영하고 주차장 이용 시간과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료 운영기준 준수 촉구와 자체감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사항, 조례 위반형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징수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등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3년도 2010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회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전 지구적 경제 위기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3년도 2010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으로 2023년도 2010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 농업 농촌지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이며 2023년도 2010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박물관, 골프장,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권은 인구 증가와 사회 여건 변화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동북권 광역 자원 회수시설 내에 추가로 220톤 규모의 소각로 1기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권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